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인간의 허물과 모든 부덕한 것들은 이 시간 다 가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것만 드러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부산 대연동의 석포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출신입니다.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석포국민학교죠. 그때는 석포국민학교 4학년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올해 표어가 말씀을 전파하라는데, 예,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하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아마 서 있지도 못했겠죠. 초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갔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와서 참 편안한 마음을, 고향에 온 듯한 마음을 느낍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하고 정착한 곳이 대전인데, 대전 서문교회에서, 제가 대전 서문교회에서 성도로, 그 다음에 홍집사로,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홍전도사로, 그 다음에 홍강도사, 홍목사까지 거기서 쫙 다 했습니다. 중간에 안 옮겼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모교회는 석포교회지만은 제2의 고향,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든 게 대전 서문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고향 같은 교회로 남아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예배당도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고 또 분위기도 아주 흡사합니다. 고향인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29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26, 아기가 좀 빨리 생기면 좋겠다 생각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긴 잘 생겼어요. 그런데 29부터 제가 33까지 우리 아기를 한 5명 정도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생기기는 잘 생기는데 애기가 자라지를 못해서 이제 뭐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좀 유산이 자꾸 된 거죠.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는 아내한테 이제 우린 그만하자. 꼭 애기 놓고 이렇게 키우는 것만 인생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기를 안 놓으면 돈이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애기를 낳고 싶으면 나중에 입양하면 되고, 애기 기를 돈으로 우리 잘 모아가지고 한 번씩 세계 여행 다니고, 야,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제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뭐, 사랑하는 아내,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까닭이 없겠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면 자기는 여한이 없겠대요.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만은 좀 약간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그리고 뒤에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심정으로 교회 다니고 나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예배 나갔던 사람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도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라는 걸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가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차피 안 될 거지.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제도 물론 뭐 하루 좀 나오다가 말했지만 아예 작정하고 그때 21일인가 했는데 다 나왔어요. 까짓 거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 나팔관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약간 기형이라 몰랐어요. 다섯 명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임신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냥 건강하지 않고 무리하고 그래서 유산되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원래 아이를 임신하는데 낳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라지를 못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래 기도했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부흥회도 막 참석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아기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대충 막 기도하는 신용하고 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물론 중간에 고비가 많았습니다. 유산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뭐 피가 비친다든지 뭐 아시죠? 아,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아, 정말로 딱, 예? 그것도 원래 출산 예정일이 제 생일하고 똑같았어요. 난 내 생일날 나오라고 막 했는데, 저 생일보다 4일 앞에 나왔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야.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전도대 총무시키는 건 전도대 총무하고, 성가대하라고 해서 성가대하고, 교사하라고 해서 교사하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새벽에 차량 돌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 지역, 대전에 제일 외곽 도는 지역, 그것도 내가 했어요. 새벽 2시에 잠들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차량 봉사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고백한 게 있으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막 힘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은 뭐 이게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이야, 놀랍게도 연년세월 아기가 태어나버렸어요. 그래, 제가 그냥 제 고백한 대로 그거 지키느라고 그 뒤부터는 그렇잖아요. 요새도 막 연말에도 연초에 뭐 해라 그러면 아유, 전 바쁩니다, 못합니다. 그런, 제가 그때 홍집사 시절이었는데, 홍집사는 노후가 없다. 뭐든지 시키면 난다. 왜? 나는 막 속이 막 끓어오르지만은 내가 고백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겠다 약속을 해놓으니까 안 지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했어요. 고향의 성도들 같은 우리 부산 서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제가 뭐 기도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기도 신용만 과외하는 그러한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그런 동일한 기도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축복인데, 제가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넘치는 곳에 그리스도 위로가 넘친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우리 부부가 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신기하게요. 저는 뭐 은사 이런 건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요, 애를 못 갖던 가정들이 아기를 갖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혹시 아기 때문에 또 고생하고 계시다면 또 뭐 가족들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믿음의 열매, 대여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네 가지 기도를 시간 되는 대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중심으로 네 가지 기도, 뭐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먼저 구하라 말씀하세요. 구하라. 예. 응답되려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기도할 때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은 구하라가 먼저 나와요. 구하라. 이게 공생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론 공생의 중간쯤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는데 그 앞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지 먼저 하나님 주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다 아시는데 뭐.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근데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도 뭐 필요한지 다 아십니까? 말을 해야지 알지요. 웬만한 건 다 알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아버지께서 뭐 응답을 해주시고 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의외로 이게 좀 약해요. 구하지를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어, 내가 많이 구하는데 왜 안 구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세요. 예?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한테 동정, 불쌍함을 얻어가지고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걸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로 구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까? 주님 정말로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함,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사람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하도 많이 설교하시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1805년에 태어나셔서 1898년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100년 전입니까? 예. 조지 밀러 목사님 뭐로 유명하냐면 뭐로 유명하죠? 고아의 아버지 또 큐티 하셨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몇 번이나? 잘 모르세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몇 번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야, 그분은 목사님입니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지. 나는 뭔가 그래 생각하시죠?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가 구한 거를 다 적어놨어요. 다 적었어요. 기도 일지를 쓴 거예요. 기도 목록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봐요. 쳐다보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2013년도 7월 달에 기도한 거 아직 이거 아직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 기도한 거를 다 적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 마지막 순간에 되돌아볼 때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해놓고 지가 잊어먹어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잊어먹고 그래서 기도했는 줄도 잊어먹고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응답됐다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때도 제가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려고 야 기특하다니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어린 것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응답해 줄게 하고 말씀하시려는데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갖고 이 집에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좀 기다리세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세요. 내 기도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 잘 기억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거를 까먹는다. 그 안 절실한 거예요. 제대로 안 구한 거예요. 정말로 절실하면 정말로 절박하면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을 잊어먹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올 한 해 또 앞으로 기도한 거 다 기억하셔서 다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다 응답받으시는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오늘 보시면은 구하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이고 되겠나?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막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나? 안 돼요. 그런 기도 응답될 리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역시 마찬가지로 1장 5절로 6절, 6절로 7절에 보시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예? 그냥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정말 내가 절실한 기도 구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님 내가 정말 절박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확신 가지고 기도 안 하면 누가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해 줍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어디 관련되는 지금 이야기냐면 무화과나무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주하셨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너희 이런 거 가지고 놀래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제가 속보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정사 목사님 아마 설교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속보교회 실제로 뒤에 산이 있었어요. 이정사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원래 중이 되려고 절에 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달밤에 그 중들이 막 서로 절 소유권 차지, 재산 차지하느라고 막 소림사 쿵푸를 막 싸우는 광경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나오신 분. 불경도 잘 왔어요. 예, 석포교회 그 아주 못사는 동네인데 대현동 거기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뒤에 야산이 있으니까 오래된 몇백 년 된 절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전도사가 열심히 하는데 절에서 이제 교회가 자꾸 부흥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불경 소리 크게 들고 아시죠? 마하바라바냐밀다 관자제보사 하는 거 있죠? 저도 옛날에 좀 공부해서 합니다. 계속 하고 막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살게 하니까 예, 정말 막 딱 죽어버리고 싶더래요. 근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가난해가지고 다 전재산을 거기다 털어놓는 그래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절이 없어지던가 나를 여기서 죽이시던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산이 없어졌잖아요. 바다 매립하는데 다 깎아가지고 흙 다 퍼놨습니다. 안 믿기시면 나중에 가보세요. 산대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되겠나 이거?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나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겠나? 아니 그런 마음 품고 하면 기도 응답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실한 거, 여러분 정말 구하는 거, 건강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든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거 내가 들어주실 줄로 내가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바로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하나님 보실 때 20년, 30년, 50년, 100년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한테는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조금 지체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훈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안산제일교회 하시는 고훈 목사님이 2006년도 국민일보에 자기 간증을 하면서 많이 이제 인용됐죠. 그 뭐냐면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실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1978년 같아요. 자기 28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2006년도에 28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할 때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에 이제 원서를 냈대요.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암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28년 동안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속상해가지고 많이 실망하고 실족했었대요. 한때 굉장히 방황했대요. 그런데 28년 만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전도사님으로 와주십시오. 28년 지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번에 부흥회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부흥회 첫날 성도들하고 내가 28년 전에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교육 전도사로 지원을 했는데 안 돼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슬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예? 그 청빙, 예, 그 가고자 했던 교회보다 더 커졌어, 안산자의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울고 크게 은혜 받는 그런 붕회를 인도하고 오셔가지고 28년 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인내하시고 힘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큰 꿈을 품으십시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막 재채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당연한 거니까 말씀의 기도, 말씀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중언부언하고 우리의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기도 하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지요. 말씀의 기도를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1장 38절에 이어서 주여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 바래요. 물론 이건 이제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새벽이니까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레교회. 그분이 1970년대 활빈교회 청계천에 그때 우리 70년대 청계천에 정말 막 눈 뜨고 볼 수 없는 외국인들이 막 지나가면서 막 혀를 끌끌 차는 그랬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막 청계천변에 애들 아기들 굶어 죽은 얼어 죽은 아기들 시체가 막 촥 있는 그런 데가 우리 서울의 청계천이었단 말이죠. 거기 거지들 불황아들 오갈 데 없는 고아 소년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유신 1972년에 유신되고 난 다음에 구급 기도회 한번 하셨다가 중앙정보부에 걸려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네, 15년형을 받았어요. 독방에 정치범이나 독방에 갇혔어요. 근데 뭐 낮에는 이제 고문 받고 와가지고 밤에 하는데 고문도 힘들지만은 죽겠는 게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땐 참 왜 이렇게 추웠습니까? 그죠? 옛날에 우리 한 30, 40년 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밤에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더래요. 발이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뭐, 낮이가 차라리 낫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딱 죽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 얼어 죽겠습니다. 발은 동상에 다 걸렸고, 불을 좀 주십시오, 불을. 나를 좀 불을 좀 주셔서 따뜻하게 좀 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그래가지고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어디 나온 대목만 성경에 불 나오는 대목만 다 찾아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제일 앞에 3장에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거 하나님 역사부터 쫙 보는 거예요. 불 나오는 자 엘리야 뭐 위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있죠. 쫙 보다가 어디까지 봤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까지 봤대.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하는 주님 말씀이 있어서 불을 던지러 오셨구나. 그때까지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랐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 나에게도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근데 영적인 불 말고, 우리는 지금 보통 영적인 불을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영적인 불 말고요. 라이터 불 같은 불, 성냥 불 같은 불, 제발 온돌방 같은 불을 나에게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쫙 누가복음이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데 뭐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막 성령 불 그 있죠. 그 본문을 보는데 갑자기 막 사지가 진동하면서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이분 책에 간증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방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불을 뗀 것도 아닌데 차디찬 그 독방 감옥의 밑바닥이 뜨끈뜨끈하게 온돌 뗀 것처럼 신기해가지고 옆에 물품들을 만져보니 전부 봄밥통처럼 따뜻해. 벗었던 그 홉에 걸쳐 입었던 그 막 껍데기 같은 옷이죠. 그것마저도 막 다 벗어버리고 뜨거워가지고.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동상이 다 나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물론. 그러나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지만은 하나님도 못할 수 있게 있습니다. 또 새벽에 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제가 소리 지르니까 지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우리 강사로 초빙돼 온 사람 그 홍 목사가 하나님 못하는 게 있는 하나입니다. 얘기했다 밖에 나가 얘기하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못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는 걸 못하세요. 예?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뒤집는 걸 못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대로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이 교회에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의 기도. 이름의 기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지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은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귀신도 일곱 길로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주로 나오는 예수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무슨 기도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뒷부분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아시죠?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휘리엘레세온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도만 5천번 만번씩 했어요. 제가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나도 5천번 한번 해봐야지. 만번 한번 해봐야지. 제가 한 천 몇백 번 하다가 내려왔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붙이세요. 붙이세요.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요청하시기 바래요. 예?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괜찮아요.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절실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올해는 꼭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올해는 우리 딸 꼭 대학에 합격시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절실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확신하시기 바래요.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좀 적어놓으세요. 기억하세요. 생각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말씀 많이 보시고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그칠 게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이 암도 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부산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오늘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제 먹지 말고 내가 구해야 합니다. 구할 때 이름을 가지고 구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구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러 나갑시다. 주여.